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김정은과 좋은 관계, 공언한 트럼프 복귀 리스크 대비하고 있나입니다. 미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유세에서 김정은은 나를 좋아한다. 내가 대통령이었던 4년간 북한과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핵무기와 다른 많은 것들을 보유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도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을 알게 되고 북한과 잘 지내서 핵전쟁을 막았다며 김정은과 두 번 만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근거 없거나 과장된 화법은 익히 알려진 것이지만 트럼프 임기 4년은 그의 말대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한미동맹은 흔들린 최악의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참모들 증언에 따르면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대선에 승리하면 김정은과의 이벤트를 재개하고 한미동맹을 경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 경제관계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 대결에서도 앞서는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내년 11월 대선에서 이겨 대통령에 복귀한다면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어떤 격랑이 몰아닥칠지 예상하기 힘듭니다. 그는 재임 때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검토했습니다. 국무장관이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하자고 해 이를 겨우 막았다고 합니다. 한미동맹이 무너질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가족들에게 대피령을 내리려 했고 사드 철수도 고려했습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철강 관세 부과 등 경제 압력도 전방위로 가했습니다. 그가 돌아온다면 한국을 향해 또다시 안보, 경제,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것입니다. 더구나 한 차례 집권 경험까지 있어 더 효과적으로 우리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한미는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역내 군사 경제 위협에 공동 대응해 핵 협의 그룹을 내실화하고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를 정례화,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런 기존 합의를 전혀 중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제공 거부 등 한미동맹을 뿌리째 흔들 것에 대비해 우리 자체 핵무장 등 북핵 억제 방안 등을 미리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고 미군은 철수하자는 식의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트럼프 2기 주요 인물들과의 대화를 넓혀나가 어떤 경우든 무방비로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민주당에서 나온 당대표들 도덕성 하나같이 평균 이하 탄식이라는 제목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당 지도부의 도덕성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5일 어떻게 우리 당대표 하셨다는 분들은 하나같이 도덕성이 국민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전날 이낙연 전 대표도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깨끗하고 정직해다오, 이게 그렇게 어렵나 라고 했습니다. 모두 당내 비주류 인사들이지만 국민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국민이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도덕은 성직자의 윤리가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뇌물 받지 말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허위사실 공표 등 총 7가지 사건에 10가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돈과 거짓말 관련입니다. 이 대표가 분신이라고 한 측근을 비롯해 20여 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구속을 피하려고
국회의원, 당대표에 거푸출마해 1년 넘게 방탄국회를 열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두 번이나 어겼습니다. 피의자이면서 수사검사를 탄핵했습니다. 이 대표 개인 비리와 아무 관련 없는 민주당 의원들을 총동원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돈봉투를 뿌린 의원은 이미 구속돼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돈을 조달한 사업가는 재판에서 송 전 대표가 고맙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송 전 대표는 법무장관에게 어린 X라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어 출마하겠다고 합니다.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놓고 또 말을 뒤집을 태세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위안부 할머니 돈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 의원에게 정의연 회계 자료를 왜 불태우지 않았냐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대표가 의원에게 불법과 증거인멸을 종용한 것입니다. 그는 한명숙 전 대표가 물증이 명백한 불법 자금 수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도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른 것도 그입니다. 돈과 거짓말뿐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도 대부분 민주당에서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국민은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잘못이 밝혀지면 벌을 받는 게 상식입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자신들은 법을 어겨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잘못이 드러나면 오히려 화를 내고 상식 밖 말과 행동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입시 비리를 도운 혐의로 의원직을 잃고도 암컷 막말을 합니다. 매일 라면만 먹는다던 의원은 100억 원대 코인 거래를 했습니다.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의원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건 몰라도 도덕성만큼은 국민의힘보다 낫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도덕적이란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재명 대표부터 성찰하기 바랍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라는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방통위 15년 사상 첫 검사 출신 위원장이 됩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 이과장 시절 중수부장으로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검사 출신이라고 방통위원장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방통위는 규제기관으로서 위원장이 법률 지식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함께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이용자 보호와 독립성 보장은 국민이 보기에 그럴만하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인물이 방통위원장이 될 때 더 잘 지켜질 것입니다. 방통위 직원 200여 명이 뒷받침하고 있어서 실무적으로 법률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이상인 부위원장이 판사 출신입니다. 역대 위원장 7명 중 4명이 언론인 출신이었지만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송사 재승인 점수 조작 같은 범죄가 벌어진 것은 변호사 출신 한상혁 전 위원장 때였습니다. 이렇게 된 1차적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자기들 편을 들어줄 방송사를 지키기 위해 취임 석 달밖에 안 된 이동관 전 위원장을 무리하게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키려 했습니다. 연말로 예정된 지상파 방송사 제허가, 포털 규제 등 국정 공백을 막아야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새 위원장을 조속히 임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청문회를 기피하는 통에 인물난이 있었고 급하게 사람을 찾다 보니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에게 눈길이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현 정부 들어 과거엔 검사들이 가지 않던 자리에 검찰 출신이 임명돼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인사 추천은 물론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이 요직을 독차지했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균형을 잃고 실패한 정부가 됐습니다. 대통령은 임기 초반 검사 출신 인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필요하면 더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마음가짐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도덕은 평균 이하, 민주는 실종, 이런 당이 180에서 200석 호언이라는 제목입니다. 민주당이 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 지도부 선출 때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대폭 늘리는 당원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인 이른바 개딸의 권한을 강화한 것입니다. 비이재명계는 반대했지만 이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밀어붙였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가 혹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에도 개딸의 지원을 받는 친명계가 다음 당권을 또 장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번 당원 개정이 김은경 혁신위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혁신위 1호 제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는 거부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이 대표가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데 그 국민이 과연 누구냐며 민주당이 독일 나치당을 닮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안건 중에는 국회의원 평가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은 의원들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20%에서 30%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비이재명계 의원을 잘라내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 경선 룰을 바꾸는 것은 1년 전에 공천 규칙을 확정하도록 돼 있는 당헌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날 중앙위 투표 방식도 논란이 됐습니다. 안건이 두 개였는데 투표를 따로따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하도록 했습니다. 두 안건에 모두 찬성 아니면 모두 반대만 가능하고 하나는 찬성하고 다른 하나는 반대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투표가 어디 있습니까? 정세균 전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가장 민주주의가 실종된 정당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했다는데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의 당헌 당규는 국민과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꿉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도덕성을 강화하겠다며 규칙을 만들고 막상 이를 적용해야 할 때가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무시합니다. 2021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그랬고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당원을 두 번이나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을 벌인 당입니다. 절대 안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위성정당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일을 주도했던 이해찬 전 대표는 6일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일당을 뺏길 것 같지 않고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 총선처럼 180석을 먹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200석을 장담하기도 합니다. 내부에서조차 도덕성은 평균 이하이고 당내 민주주의는 실종됐다는 탄식이 나오는 정당이 국회 석권을 호언합니다. 그런데 이 호언이 자만으로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부 여당이 실망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간첩 피고인들 재판 지연 방치하다 전원 석방해준 법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4명이 서울중앙지법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지난 3월 기소된 이들은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이 역시 불허되자 항고, 재항고를 반복해 수개월 동안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지난 8월 첫 재판이 열렸는데 자신들이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도 거부했습니다. 그러고는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재판장을 고발해 재판을 또 중단시켰습니다. 결국 1심 구속기한이 임박해 재판부가 보석으로 풀어줬습니다. 간첩 피고인들이 재판 지연 전략에 법원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입니다. 다른 간첩 사건도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재판 한 번 안 받고 지난 9월 다 석방됐습니다. 이들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뒤 항고, 재항고를 반복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기까지 187일이 걸렸고
그 사이 재판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간첩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된 전 민노총 간부들도 같은 방법을 동원해 지난 10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2년 전 기소된 충북 동지회 사건 피고인들도 법관 기피 신청, 위헌 심판 신청 등 온갖 지원책을 동원해 이미 다 석방됐습니다. 새 정부 들어 구속된 간첩 사건 피고인들이 재판도 제대로 받지 않고 전원 석방된 것입니다. 현행법은 심급별로 6개월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못 끝내면 피고인들을 석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이 장기화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한을 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간첩 사건 재판은 그 법 제도와 절차를 이용해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고 무력화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를 막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첩 사건 재판은 수사정보 노출 우려 때문에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기각결정을 빨리 하면 됩니다. 그런데 최종결정까지 4, 5개월씩 걸리니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간첩 피고인들이 재판 농락엔 판사들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사건 피고인들 뒤엔 민변 변호사 수십 명이 버티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이들에게 무책임하게 끌려다니고만 있습니다. 판사가 간첩 사건조차 민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